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마지막으로 보면 그 여러분 그죠? 그 233페이지에 12번. 자, 여러분 요거 12번 스타일도 무효 취소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내용인데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고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확정적이지 않는 거는 무효인데 추인할 수 있거나 취소. 그러나 안 가면 조건을 가리키는데 요거는 무효 행위 추인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과 통정한 법률 행위. 아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 행위. 요거는 당사 사이에 뭐 확정적 무효. 어쨌든 확정적 무효. 그다음에 요 무권 대리인이 됐습니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이것도 뭐 확정적 무효 이렇게. 이건 강박,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일단은 유효하다 그죠?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면은 무효가 될수 있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조건부 관리 하면은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리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건부 권리 하면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부 권리를, 핵심은 요거는 조건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법률행위,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처분하면은 요거는 뭐 확정적 유효다 하는 거. 처분하는 거는 확정적 유효다 하는 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 부매매를 원인으로 동산 소유권 이거는 여러분 소유권 유보 부매매 요거는 정지 조건부 매매 같은 말입니다. 무슨 조건부? 정지 조건부 매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 유보 매매는 할부 매매를 또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갑이 을에게 자 물건을 파는데 자 10개월 할부했다.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고 매도인 점유만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 그럼 언제 대금을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대금을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그래서 요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 유보 매매 하면 할부 매매인데 할부 매매는 정지 조건부 매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미확정적이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는 것 하면 어느 거 디귿과 미음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요 디귿과 미음 이렇게 되겠다 그죠? 특히 리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리을 조심해야 되고. 자, 그다음 13번. 소급료가 인정되는 거, 소급료. 자, 일부 취소. 뭐 전부 취소하든 일부 취소하든 간에 취소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럼 나머지 해지, 기한 도래, 이거는 뭐, 그때부터. 그 다음에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행위도, 자, 무효행위 추인, 108조, 통정. 진짜 의사표시 없다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자,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한 경우 하면 두 개.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그래서 여러분 요 소급료가 인정되는 것 하면 일부 취소고. 요거는 물권 변동 시기는 뭐한 때, 본등기 한 때이기 때문에 소급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네 개는 소급이 아니고 취소만 소급이다. 뭐 전부 취소든 일부 취소든 되겠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 나오면 물권 변동 하면 본등기, 순위 하면은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다음에 무효 취소에 관해서 틀린 거 됐죠? 자, 요거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정하면 약정하면 하는 거 요거. 요거는 여러분 딱 제목 보고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무효 등기의 유용. 무슨 등기의 유용? 제목을 붙이면 무효 등기의 유용. 자, 무효 등기의 유용은 자, 언제부터 원칙 합의가 있은 때부터 합의가 있은 때, 유용하기로 합의가 있은 때부터 비소급 그 다음에 됐습니까? 요 이해관계인에게는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가 아니고 뭐 합의가 있은 그때부터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건 1번. 1번은 제목 붙이면 무효 등기의 유용. 그런가? 자, 2번 갑니다. 취소권은 취할 수 있는 날로부터 자, 정상적인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맞죠? 자, 그다음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면은 자, 여러분 무효 추인 나오면은 무조건 108조. 108조 통정. 통정하면 진짜 의사 표시가 없어 가지고 무효인데 나중에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하면 무효. 근데 나중에 갑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면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으로 취급한다. 이게 소급해서 그 자체가 갑에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인데 제목 붙이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언 이거 뭐하고 같이 지금 이거는 민법에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데 요거는 무권리자 무권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에서 본인이 추인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그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권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대리행위 추인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거. 자, 그다음 15번 여러분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건 통정은 무효지만. 서로 짜고서 가장 양도했다. 진짜 의사표시가 없다. 그래서 무효다. 나중에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요건 무효행위 추인. 요건 무효행위 추인. 요거는 강박 취소.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 요거는 무권대리행위 추인. 다 추인할 수 있죠. 그죠? 셋 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취소. 취소니까 추인할 수 있죠. 자, 근데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적에서 허가를 잠탈 하면 이건 확정적 무효.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뭐 없다. 추인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16번 갑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고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하나의 이의를 유보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데 여러분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행위했다 법정 추인 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취소권자가 움직였다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제공했다 법정 추인 자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간단합니다. 이런 기본 원칙. 쭉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읽어서 이해고 개뿌리고 없고 이거는 그 기본적인 앞에서 취소권자가 어떤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어떤 행위 했을 때 법정. 그래서 취소권자가 하면 법정 추인이 안 된다. 근데 상대방이 움직였다. 법정 추인되지 아니야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 죄송합니다. 취소권자가 하면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움직였다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취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하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1번, 2번 법정 취인, 상대방은 법정 취인 아니다.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됐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취소권자가 해도 그럼 당연히 취소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 취소권자가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취소하게 되면 자기가 돈 돌려받는다, 뭐 권리를 이전받는다,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는 걸 당연히 취소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취소권자가 했다, 역시 법정 취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다. 취소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다, 법정 취인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요 4번은 취소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요 어쨌든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했다. 법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그죠? 그 타인에게 양도했다. 법정 추인되지. 아, 법정 추인. 그죠? 법정 추인. 그다음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 계약을 체결했다, 법정 추인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법정 추인이 아닌 것 이렇게 했죠. 근데 취소권자가 행위했다, 법정 추인. 역시 2번도 취소권자가 제공했다, 취소하지 않겠다, 법정 추인. 근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도 여전히 취소권 살아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됐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자, 취소했다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그러면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법정 취인.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했다, 역시 법정 취인. 그래서 여러분 1, 2 됐습니까? 1, 2, 4, 5는 전부 다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취소할 것 같으면 행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취소권자가 1번 같으면 이행을 하거나 1번 같으면 이행하거나 2번 같으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럼 이거 만약에 취소하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권 살아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근데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말은 취소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구채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뭐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 4, 5는 전부 다 취소권자가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가지고 뭐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법정 추인이고 3번은 상대방이 움직였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법정 추인 아니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7번 그죠? 그다음에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법률행위 부관이 있는데 여러분 236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이 있는데 자 대표 사례 예제 한번 보면
여러분 이거 사법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옛날에.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안에 문제 내용이 약간 좀 수정이 되어 있는데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 나오는데 A는 B가 A 소유 갑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같은 동인, 같은 A 소유의 을 건물을 됐습니까? A 소유의 을 건물을 정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되겠습니까? 예. 을 건물을 정해야겠다는 계약.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렵잖아요.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 근데 자, 요 또 특이합니다. A는 B가 자, 여러분 주어는 어떤 게 주어입니까? 은, 는, 이, 가가 붙은 게 주어잖아요. 그죠? 우리 국어 시간에 하죠. 문법 시간에 하잖아요. 무슨 이가? 은, 는, 이, 가가 붙은 게 주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는 B가 이렇게 주어가 두 개가 나왔단 말이죠. 주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두 번째 주어 A는 B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B가 가로합니다. B가 A 소유 갑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에 뭐 팔아주면 1억 원 이상에 팔아주면 1억 이상으로 팔아주면 A 소유 을 건물을 주겠다, 정여한다는 계약.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로는 이 지금 지문이 막 이게 원래 긴 건데 막 이 줄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약간 됐는데 요 B가 A, 자 그럼 이럴 때 B가 A 소유 갑금을 1년 내에 1억 이상에 팔아 주면 여기 가로 닫고 어떻게? 가로 닫고 자 다시 합니다. B가 A 소유 갑금을 1년 내에 1억에 팔아 주면 가로 닫습니다. 주면 가로 닫고 나오면은 역시 A 소유 을 건물을 A는 A 소유 을 건물을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어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 쳐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B가 A의 갑 건물을 오히려 사람이 AB이고 갑 을이 건물입니다. 자 B가 A 소유 갑 건물을 1억 원에 이상에 팔아주면 A 소유 을 건물을 정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 좀 틀린 것.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조건이죠. 왜? 팔 수도 있고 뭐, 몇 년 내에? 1년 내에? 팔아주면 주겠다. 무슨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고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이 정지 조건인데 자 어쨌든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고 가등기 할 수 있고 침해하면은 손해배상 그 다음에 요 승치 불승치 승치어제 불승치어제 뭐 이런 거 이런 내용이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자, 틀린 거 찾는데 1번 1억 이상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됐습니까?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되었다. 됐습니까?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 B는 1년 내에 갖고 1억 원에 팔면 A는 B에게 이제 건물 못 받잖아. 자기가 그 계약대로 1년 내에 1억 이상에 팔았는데 이제 건물 정여받기로 했는데 건물 지금 불나가지고 없으니까 A는 B에게 손해배상 의무 진다. 맞죠? 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된 경우
됐습니까? 계약할 때 이미 팔기로 한 각 건물이 소실된 경우 이거 원시적 불능으로서 이거는 뭐다? 무효.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자, 정지 조건인데 불능. 정지 조건인데 불능. 정지 조건인데 불능. 정지 조건인데 정지 조건인데 불능 하면은 됐습니까? 뭐 무효. 정지 조건인데 불능이면 뭐 무효. 정지 조건 인데 그 조건이 불능이면 정지 조건 플러스 불능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무효. 그 다음에 B는 갑 건물을 1억 원에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에게 여러분 가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B가 1년 내에 갑 건물을 2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 A는 타인에게 이미 갑 건물을 9천에 팔아버렸다. 이건 조건 승치어제. 무슨 어제? 조건 승치어제. 이건 조건 승치어제.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은 이미 근데 이미 팔아버리고 없다. 됐습니까? 이건 조건 승치어제. 그럼 B는 A에게 을 건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1, 2, 3, 4 다 맞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B가 1년 내에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에 판 경우 정년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고까지 맞습니다. 자,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자, 조건은 원칙 소급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원칙 소급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원칙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그럼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부간 기출문제 끝내고 물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죠? 그 이렇게 쭉쭉쭉 나갈 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풀고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여러분이 몇 번씩 이렇게 한 세네 번씩 돌려가지고 다음에 모의고사를 치거나 뭐 다른 시험을 치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만 풀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그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여러분 반복하는 게 최고다 하는 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